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누엑스에서 나왔어요. 얘는 페달 튜너입니다. 플로우 튠 NT-EU3. 얘는 초가성비 페달 튜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가격대가 기분 좋은 가격 60,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 옵션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고화질,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캘리브레이션도 다 기능 제공하고요. 그리고 트루 바이패스, 버퍼 바이패스, 그리고 버퍼 바이패스 모니터. 까지. 버퍼 바이패스 모니터는요, 그냥 음악이 그냥 흐르게 냅두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튜닝할 수 있는 장치예요. 여기 보면 토글 스위치로 트루 바이패스, 버퍼, 그리고 버퍼 바이패스 모니터링까지 세 가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앰프에 꽂혀 있진 않아가지고 네, 모니터링 할 수 없지만 이걸로 하면은 사운드를 들으면서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크게 네, 페달이 있죠. 스프 스위치가 있어요. 크게 있어요. 누르면은 온이 되고요. 지금 버퍼 바이패스 모니터라고 떴죠. 일로 내리면 이제 버퍼 바이패스, 이러면 트루 바이패스. 세 가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가 그냥 LO 디스플레이예요. 네. 하면 지금 낮은 상태고 이렇게 올리면 네. 하얀색이 딱 뜨면서 띵.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도 네. 이거 나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감도도 되게 좋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추기 되게 쉽고요. 뒤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LO2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로 이제 LO가 되는 거죠. 자. 낮은 상태. 이게 정확 튜닝, 그리고 올라가면 높은 상태. 네. 이렇게 맞은 상태. 자, 그리고 이거는 스트로브 모드로 되어 있는 거. 그냥 흔들리면서, 네. 지금 튜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 딱 맞는 상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모드랑 A4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캘리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짧게 누르면요. 모드가 기타랑 베이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크로매틱. 기타, 베이스, 크로마틱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로마틱으로 해놓으면 이제 다른 악기도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A4 캘리브레이션이 얘를 꾹 누르면 네, 이렇게 440, 441, 4243, 49, 50까지 있네요. 아, 30부터 있네요. 30부터 50까지 있네요. 저희는 440으로 되죠. 네, A4, 40.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네, 그냥 이렇게 가만 냅두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은 이게 다고요. 아웃풋 있고요. 인풋 있고요. 있고 디스플레이랑 모드. 네, 끝!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굉장히 디스플레이가 커서 여러분들 딱 시안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페달보드에 놓고 멀리서 바라봐도 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페달 튜너입니다. 얘는 가격대는 지금 기분 좋은 건 60,000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뉴엑스 가성비 좋은 페달 튜너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